귀하고 고급 제품이기 때문에 왕실에서만 썼고 한 1500년 이상 됐어요. 한국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23년에 한 17억 정도 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노빠 난성 방짜유기 대표 이윤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는 공정부터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공정에 구리가 78%, 주석이 22% 들어가잖아요. 저 용광로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제가 녹아서 쇳물이 되겠죠. 그 용해루에 넣으면은 이렇게 판재가 나오는데 얘 판재를 그릇의 크기에 따라 이 정도로 이제 잘라요. 그러면 두께가 지금 한 2cm 가까이 되는데 얘가 아변기예요. 그럼 그 두께가 반으로 줄어들어서 얇아지겠죠. 놋바네마 있는 설비예요. 일반 금형보다 공정이 3단계에 단축된 설비라서 공정도 단축시켜주고 제품도 더 많이 만들어주는. 여기가 CNC 설비예요. 검게 나오죠. 이렇게 된 거를 좀 얇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가공을 한 다음에 연마를 하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완제품이 돼가는 과정이에요. 제품이 이렇게 탄생합니다. 저는 제 개인 사업을 했었어요. 학원도 하고 뭐 문화 콘텐츠,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여러 가지 기관에서 강의도 하고 그런 일을 하다가 6이라는 게 굉장히 역사 깊은 콘텐츠인데 얘를 그냥 OEM만 주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이거를 콘텐츠화해서 글로벌 상품으로 만들면 굉장히 효과가 좋겠다 해서 상품 하나하나마다 노빠만의 특색 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우리 소비자가 얘기를 해줬는데 숟가락으로 아니면 접시로 마사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몸이 되게 개운하다는 그 얘기를 해줬고 이거를 괄사 모양으로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얘가 얼마나 좋냐면 마사지를 했을 때 도자기나 스테인리스나 이런 거를 힘을 강하게 줘도 깊이까지 그 마사지하는 느낌이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얘는 살살 문질러도 피부 깊숙이 마사지하는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개운해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바디 괄사를 이어들어 진행했었고 햇볼도 진행해서 괄사로만은 저희가 최근 펀딩까지 하면 한 2억 3천 정도 나왔고 바디즈를 했던 게 저 노빤으로서도 굉장히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젊은 친구들이 와인잔도 좋아하고 파스타도 좋아하는데 유기가 이런 것도 나와? 라는 생각을 갖게끔 자꾸 아이디어 구상을 하는 거죠. 우리 제품이 약간 현대화돼 있을 거예요. 옛날처럼 무거운 느낌이 아니라 가볍고 심플한 느낌? 그 역사는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가져가되 현대인들에게 아니면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알려주려면 그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자꾸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전에는 내가 어떤 한 분야만 깊게 파면 됐는데 해외 진출은 어떻게 해야 되며 그리고 국내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며 내수 시장과 해외 시장을 다 잡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내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마케터도 되고 연구자도 되고 이런 노력들을 혼자 다 한 것 같아요. 혼자 다 하면서 한 해 한 해 넘어오면서 한 30년 할 걸 3년에 다 이런 느낌. 그만큼 이제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됐고 밤도 더 많이 세워야 됐고 이걸로 뼈를 묻을 것인가 가볍게 스칠 것인가가 중요한데 일단은 창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업계획서라고 보거든요. 내가 사업계획서를 쓰지 않고 창업을 시작하는 건 오만이라고 생각해요.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써서 내가 여기에 뼈를 묻겠어. 그만큼 각오하지 않고는 창업은 쉽게 덤비는 건 아니라고 봐요. 운이 없어요. 창업은 운이 없어요. 노력이지. 노력이 가장 크다고 봐요.